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께서는 되게 뭐 빙의나 어떤 퇴마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좀, 이거 좀, 좀 무서웠다, 이거.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을까요? 있죠, 많이 있죠. 이제 애동 때예요. 우리 집 바로 뒤에 사는 사람이야. 젊지 우리 박 대표님처럼 막 덩치도 있고 막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어. 꼭 이렇게 모자를 깨구리 모자 있잖아. 군인 옷. 마스크도 이렇게 좀 쓰고. 그런데 꼭 오면은 새벽에 두세 시 지나가다가 딱 초인종은 띵동 눌러가면 누세요?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화면을 보고 웃는 거야. 낮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또 와. 아저씨 왜또 왔어요? 그러면은 뭐 보시려고요?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. 법당을 싹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. 사람이 무서운 게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할까 봐. 근데 얘,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 집을 자꾸 오고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빙의 환자야. 빙의 환자인데 자기 표현을 안 하는 빙의야.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조상에 조금 감겼어. 근데 아들도 그래. 근데 이제 생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해준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. 그리고 엄마한테도 좀 빙의가 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막 함부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가 팥죽을 당이면서 이제 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교직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. 알고 보면 참 불쌍하지. 내가 많이 도와주고 싶었었어요.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빙의라는 걸 알고 내가 도와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는데 말을 안 해.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이상한 음식이 와서 있는 거야. 뭐 쌀이 와 있다든가 초콜릿이 와 있다든가 계란이 와 있다든가 막. 그래갖고 이게 뭐야?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와 있는 거야, 문 앞에. 근데 쌀도 신령님한테 바칠 것 같으면 새 쌀을 갖다 놔야 되잖아. 먹다 남은 쌀 있잖아. 흑미도 조금 섞인 쌀을 갖고 놓고.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? 그 CC카메라 설치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야. 그 사람이 터벅터벅 5시면 나와갖고 탁 놓고 가. 그 의도가 신령님한테 어떻게 쌀이라도 노는 거라도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먹다 남은 거뭐 이런 거를 다 갖고 오는 거야.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우리 집 걸립에 들어오는 걸립에 그 물건이 싹 없어지는 거야.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아저씨 왜또 왔어? 내가 그랬더니 터벅터벅 들어오더니 법당에서 저를 딱 해. 꿈에 아닌가 다를 딱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왔어요. 아저씨 왜또 왔어요? 그랬더니 다리를 탁 굽고 나한테 절을 하더니 "부사님, 저좀 살려주세요" 이러는 거야. 내가 도대체 뭐가 보이냐, 뭐가 들리냐 얘기를 해봐라. 몸을 여름인데 반팔을 입었는데 막 몸에다 난도질을 한 거야. 막 칼로 막탁 피가 막 쫙쫙쫙 다막 나는 거야. 저좀 살려주세요, 저좀 살려. 근데 술래가 막 풀풀 나는 거야.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하냐.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, 어? 어머님하고 같이 와라. 본인이 못 견디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, 이 무당의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이 말을 해라. 내가 그랬어요.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달래서 이제 보냈는데, 어느 날 우리 그 옆에 주민 아줌마가 나를 하루는 보살, 보살 이러면서 불러. 그래서 네. 그랬더니, 아우, 이제 대문도 열어놓고 살 되겠어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랬더니, 아, 여기 뒤에 총각이 죽었어. 이러는 거야. 에? 엊그저께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? 내가 그랬더니 목매달아서 죽었대라는 거야. 이게 자기 어떤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신에서 걷어간 것 같아. 너무 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.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그 뒤로는 조금 천도들 비슷하게 좀 해줬어요. 간촐하게. 자기 어떤 부모랑 이렇게 좀잘 맞아서 좀 나한테 자문을 조금 구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한때 있었고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죠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빙의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 그런 병명이 안 나오죠. 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정신 미쳤다고 그냥 정신병으로 정신병 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빙의로 신기가 너무 역력해서 나오는 사람도 그게 이제 있고. 딱 보면 아시나요?
아, 그럼요. 아, 보면 알죠.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는 거니까. 그게 이제 신 내림을 받거나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나요? 이제 뭐 신꿈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이 좀 심한 사람은 좀 여러 번 있어요. 잡기가 너무 많으면 여러 번 그걸 빼야 돼. 한 번에 안 돼요. 그 과정에 이제 조상들이 또 천도가 안 된 조상들은 좀 회원을 다 시켜야 돼. 그러고 나서 이 과정들이 있죠. 그러고 나서 신구술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신구 저 빙의기가 있어서 저런다 신구술로 가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. 이제 무속인들 저 같은 무속인들이 판독을 잘 해줘야죠.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